아래에 깔려있는 게 스니커즈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심의에 대한 걱정을 생각을 했어요. 뇌피셜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름 디렉터 이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듀서 엔지니어 김범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남도를 뽑자면은 방탄소년단, 그리고 여도를 뽑는다면은 에스파. 저의 경우에는 블랙핑크가 좀 관심이 많이 가고요. 그리고 꽤 오랫동안 관심을 가진 그룹이기도 합니다. 보이들 러브는 아주 기억에 남네요. 처음으로 방탄소년단의 음악이랑 전체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해준 뮤직비디오이기 때문에 저도 보이들 러브를 좀 인상 깊게 봤고, 그리고 페이크 러브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 전에 있던 쩔어, 그것도 매우 인상 깊게 봤고요. 커튼 닫히는데 동일 인물이 아니죠,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거 봤을 때부터 뭔가 징조가 있다 생각했어요. 자아에 대한 내용인가. 아, 여기. 저거 보면은 되게 인셉션 생각나지 않아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저런 장면에서 CG보다는 아날로그적인 연출을 굉장히 많이 선호했었잖아요. 여기서도 저게 다 CG가 아니라 실제로 조각조각 모아놓은 다음에 터뜨려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보면은 누군가한테 막 쫓기고 있는 듯한 느낌 들잖아요. 문고리에 누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를 문을 막고 거울을 보는 장면도 나오고, 근데 그게 누구인지는 결코 드러내질 않는 것 같아요. 가사 내용은 어떤 거예요? 비극이죠, 비극. 그 비극 명사에 어울리는 그런 단어들이 들어간 것 같고, 그게 영상에서 충분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 이 장면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뛰면서 이 지금 무너지는 장면. 아, 이거는 진짜 한 맞추기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 방금 저 부분도 재밌는 게 그 넘어가면서 층을 내려가잖아요. 층을 내려갈 때 내려간 듯한 음향 효과가 있어요. 여기 재밌는 부분. 아,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나오네. 후반부로 가면서 처음에는 나오지 않았다가. 아래 깔려 있는 게 스니커즈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심의에 대한 걱정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장면에 사실은 막 주사기 같은 게 있는 게 메인 기획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이 전반적인 로케이션도 막 굉장히 그런 홈리스들 살 것 같은 버려진 맨션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은 약간 주사기 같은 거 그런 게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 중독적인 게 당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나중에 스니커즈로 바꾼 게 아닌가. 아, 이거 제 뇌피셜이고요. 저 싱크 맞춘 것도 재밌는 게 수도꼭지 잠그면서 테이프 스탑 쭉 되잖아요. 그래서 저 재밌는 디테일이라 생각해요. 이게 몇 년도에 나온 뮤비죠? 2018년? 18년? 미술이랑 조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잘 들어간 것 같고, 이런 역광 장면? 와, 진짜 그림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페이클러브. 저는 이제 페이클러브를 방금 처음 봤는데, 단순히 그 노래 분위기에 맞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 이렇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겨놓았다는 점?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뮤지컬이 나온다면 페이크 러버 굉장히 다채롭게 표현되지 않을지. 그러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다. 극적이죠, 확실히. 네, 극적이에요. 네, 극적. 드라마틱해요. 네. 제가 처음으로 봤던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 시작부터 좋아요. 네, 가변 비율 아니에요? 네. 컬러가 눈을 진짜 확 사로잡죠. 아까 전에 봤었던 페이크 러브는 그거에 걸맞게 되게 컨트라스트가 강하고 역광적인 장면도 있었고, 컬러도 전체적으로 되게 어두웠잖아요. 이거는 아주 화사하고. 같은 팀이라고 하면은 약간 못 믿을 것 같은 엄청난 이미지 변화. 이런 부분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담백하다는 거였거든요. 그래픽이나 다른 외적인 걸로 점철된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이미지 자체로 승부를 보는 게 되게 시네마틱했던 것 같아요. 저것만 CG. 이것도 CG인 것 같은데. 그리고 개개인 멤버분들 헤어스타일도 반영했다고 생각해요. 랩 파트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영상에서도 완전 분위기를 굉장히 반전한 것 같아요. 뒤에 되게 그 고흐를 연상케 하는 느낌의, 그쵸?
듣고 싶다는지. 이 곡이 아마 제가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 가장 자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노래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재밌는 게 이미지가 랩 파트가 등장할 때마다 굉장히 그 주변 이렇게 어두워지는 식으로 만들어놨네요. 아까 잠깐 나갔던 모든 키워드들 다 이 곡에 어울리는 테마인 것 같아요. 이 뮤직비디오라는 게 막 영화나 다른 영상 매체에 대해서 약간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음악이랑 동기화된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클라이맥스 부분에 저렇게 밝은 네온 사인들이랑 무대처럼 연출한 것도 되게 마음에 들고. 저희가 오늘 BTS의 뮤직비디오를 두 편 감상했는데 Fake Love랑 With Love.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은 아마 같은 팀이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의 이미지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Fake Love 같은 경우가 특히 저는 영화적인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 다크한 이미지들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뮤직비디오를 오늘 이렇게 두 편을 봤을 때 처음에 봤었을 때랑 오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여러 가지를 느꼈고 확실히 비극과 희극으로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희극 쪽이 조금 더 좋습니다. 오늘은 BTS의 뮤비들을 보며 리액션을 해보았는데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